아니, 왜 자격 없는 사람이 공사를 합니까? 예? 자격증 있어요? 자격증 있냐고? 없잖아요. 그러면 당신이 불법이잖아. 무자격자잖아, 무자격자. 무자격자가 공사하면 돼야 안 돼요? 예? 안 되잖아요. 아, 제가 이거 하러 왔습니까? 아, 전기공사 업체 불러서 하십시오. 왜 저한테 시킵니까? 우리는 유지 관리하는 사람이잖아요. 아, 전기공사는 전기공사 업체한테 시켜야지. 이거는 불법입니다, 불법. 하면 안 되죠. 시키면 안 되지. 왜 시킵니까? 아, 시키려면 돈더 주세요. 공사업체를 부르든가.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금 얘기했던 것들이 우리 사는 곳에서 많이 나오는 소리죠. 많이 나오는 소리입니다. 전기 업무 때문에 왈가불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말을 해보겠습니다. 방금 얘기했던 것에서 문제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공사업을 내려고 하면 공사기사 또는 전기기사, 그 다음 기능사를 자격을 확보하고 공사업 면허를 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자격자를 써야 되는 거예요. 전기 공사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어떠한 사람들이 일을 해야 됩니까?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자격자, 자격증 없이 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이 일을 했을 때, 적발됐을 때, 누가 악의적인 신고를 하면 뭐가 됩니까? 무자격자가 작업하는 게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된다는 거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모르면 어떻게 해요? 그냥 넘어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일일이 확인하지 않으면 넘어가는 겁니다.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공사업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시설 관리에서 전기 공사에 관련된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시설 관리에서도 왈가불가 많이 합니다. 이거 왜 제가 해야 됩니까? 제가 해야 됩니까? 이거 왜 전기 공사 아닙니까? 전기 공사 아닙니까? 그리고 이거 전기 공사업체에 맡겨야지 왜 우리가 해야 됩니까? 이런 얘기를 나올 수가 있어요.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어디에 법에 의해서 처벌받았다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처벌받았다. 아,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법적으로는 시설 관리 업무, 즉 공장이든 어디든 시설 관리 업무에서, 즉 건축 시설물, 우리가 시설물 관리, 유지 관리 업무에서 전기 업무를 하는데, 감시, 운전, 교체, 보수, 이런 게 들어가잖아요. 자, 이것을 통틀어서 유지관리라고 합니다. 유지관리라고 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일하다 보면 교체도 하고, 작업이라고 하지만 공사성 작업도 하는 거예요. 할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디까지가 불법이고 아닌 거냐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다 불법? 다 하면 안 된다고? 전구 교체 외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고요? 어떤 분이 그런 분이 있었어요. 전구 교체 외에는 안 된다고. 공사업법에는 경미한 공사는 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공사업법 한번 찾아보시고, 그 일일이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거기에서 유지관리 범위에서 부분은 또 유지관리업자가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관리 업무를 하면서 전기 업무를 하면서 교체 작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크지 않은 작업을 전기 기사들이 작업을 합니다. 저 공사성 작업을 해요. 이런 것을 했을 때 불법이고 불법 아닌 것을 어떻게 판단합니까? 불법이냐 아니냐 판단은 어떻게 해요? 법에서 판단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단계가 어떻습니까? 고소고발입니다. 고소고발. 누가 고소고발을 했을 때는 이게 불법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민원이 생겨버렸잖아요. 민원이 생겨버렸으니까 판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일단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유지관리 범위라는 것이 참 애매합니다. 그래서 법에서 판단하기가 힘들어요. 유지관리 범위를 모든 것을 나열하면서 법 조문에 넣을 수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지관리 범위라고 시설 유지관리 범위의 업무는 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 그러면 거기에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 그것은 법에서 판단 안 되는 거예요. 공사업법 가지고 공사하면 요가 요가요 꽂으면 콘센트 이런 것 외에는 하면 안 된다 했으니까 전부 불법이다 이렇게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작업성이라 그래요. 우리는 공사성이라 그러지 않고 작업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현장에서 안전관리자면 전기 공사기사도 있고 전기 기사도 있잖아요. 또뭐 여러분들 뭐 자격증은 없어도 경력으로 초중급 고급 전기 기술인 이런 거 하면은 이거는 무자격이 아니고 유자격자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서 작업을 하면 쉽게 불법이다,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못하는 겁니다. 왜? 유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
긴급성도 있어야 되고 긴급성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야밤에 막 문제가 있었어. 뭐 교체 작업을 한다. 그러면 공사업체에서 와서 다 해주느냐? 안 해주잖아요. 안 해주잖아. 못 해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지관리 범위 내에서 업무들은 공사업체에서 일일이 매일 우리 업무를 와가지고 하나하나 사치하면서 우리 일이니까 우리가 할게, 우리가 할게,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뭐 불법이다 아니다 이런 것에 이제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업무는 현장에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책임자들이 판단을 해가지고 아 이거는 우리 기술진으로 할 수 있겠다라고 했을 때 시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적법성을 가진 유지관리 업무가 됩니다. 그런데 어떤 직원이 있어. 시켰어. 아, 난 이거 못합니다. 난 이거 공사성이라고 봅니다. 못합니다. 막 자빠졌을 때 이때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거라고. 그 직원이 공사성이라고 해서 막 자빠져. 그러 그 다음에 뭐 시키면 나중에 노동부 가고 고발하고 막 해버리면 시끄럽잖아요. 시끄러워. 이러면 불법 소지가 되는 거예요. 즉 시끄러워서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따져버리거든. 따지거든. 그러면 되는 게 없는 거예요. 되는 게. 그러면 이 나라의 모든 업무가, 이 세계의 전기 업무가 전부 불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전기 뭐 시설 공사 막 하잖아요. 아니면 우리가 그 찻집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보면 막 인테리어로 전기 공사 하잖아요. 뭐 개개인들이 무자격자들이 엄청 합니다.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은 자격증 있습니까? 전기 자격증 없어요. 막 백공이라 그래. 백공. 오만가 다 해버려. 그러면 다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허용되는 부분이 누가 신고를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이게 불법이냐 아니냐가 따져지는 거지. 이것이 불법이니까 못합니다 합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하는 업무들은 유지관리 업무 범위에 해당된다라고 판단했을 때는 합법적인 업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게 공사성이고 어떤 게 뭡니까? 한번 나눠볼까요? 예. 신규 배선이라 그래. 우리가 어떤 사무실에 새로운 사무실이 하나 비어있는 사무실이 있어. 우리 현장 인수받아서 들어가 보면 다 쓰지 않고 어떤 사무실이 있다가 거기에 전기 기계 기구들이 설치가 되면서 현장에 있는 스위치 콘센트 가지고 커버가 안 되는 거예요. 커버가 안 돼. 그런데 거기에서 부탁할 때가 있어. 여기에 기계 기구가 하나 왔으니까 콘센트 하나, 즉 전용 콘센트, 여기 콘센트로는 뭐 에어컨을 달아야 된다 하니까 여기 콘센트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분절함에서 하나 끌고 와야 돼. 차단기 하나 끌고 와야 돼. 그러면 그 풀박스 하나 하고 PVC 박스에 차단기 하나 달고 뭐 삼상이든 단상이든 관계없어요. 그렇게 해서 배선을 하나 넣어준다. 현장 기술자가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러면 이게 작업성이 되는 겁니다. 작업성. 현장에 EPS실 가면 뭐 차단기들이 100A, 200A, 뭐 150A 이런 75A 이런 스페어 차단기가 있어. 거기에서 삼상사선식을 땡겨오면서 분자람 하나를 만들고 그 삼상사선식 차단기 달고 그 밑에 하위 ELB가 누전 차단기들을 쓱 배선용 차단기나 누전 차단기를 몇 개 달아가지고 분자람 하나를 만들고 간선에서 간선을 다시 끌고 오는 거예요. 분기가 여기서부터 다시 분기가 되니까 여기서부터 간선이 끌고 오게 되면 천정을 타고 오게 되면 케이블을 보호하는 보호관을 넣고 와야 돼. 보호관 넣고 이렇게 와야 된단 말입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는 현장에서 작업하기가 좀 어려워. 왜? 힘도 들고 인력도 들고 그럼 이런 작업이 힘들어요. 그러면 이런 작업은 충분히 거부해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때는 공사성으로 가는 거예요. 이때는 이거는 전문업자가 와서 이쁘게도 해야 되고 적법하게 해야 되고 천정 은폐도 해서 해야 되고 이러니까 이런 부분은 공사성 작업으로 해서 요청을 해서 뭐 2,300, 4,500 줘가지고 공사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공사성에 해당돼. 이거는 충분히 전기안전관리자, 저도 전기안전관리자지만 이런 부분은 거부를 해요. 해달라 하면 거부라고는 말을 쓰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할 수 있지만 해놓고 행여 해놓고 문제 생겼을 때는 책임 소재가 아주 심각하다. 그러니까 이것은 적법한 공사업체 주자. 허가업체 줘서 거기 허가업체가 더 저보다 더 이쁘지 못할 수도가 있어요. 그렇지만 허가업체 줬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때는 법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 시시비비를 가리기가 좋다 이거지.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콘센트 하나 정도 이렇게 그
여기에서 한 10m 끌고 가는데 뭐 시리관을 써서 가거나 프렉시블 써서 가잖아요. 이렇게 가서 했을 때는 현장 안전관리자나 현장 전기 책임자가 이 정도는 우리 이 정도는 뭐 이렇게 이렇게 배선해서 가서 우리 있는 인여자재로 배선해서 가면 되겠다 했을 때는 그런 공사는 일일이 뭐 이게 적합하다 안 하다 뭐 막 따지면서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거는 거기서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작업을 한 게 적합한 공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악의적으로 말이야 거기서 기분이 직원끼리 막 다투고 기분이 나빴어. 그러면 이 새끼 한번 두고 보자 그러면서 이걸 고발해버리잖아. 고발해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야. 왜? 고발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발이 들어가면 고발이라는 것이 들어가면 그땐 법적으로 민원의 소지가 되면 법에서 해결해야 되거든. 그러면 이때는 이런 게 적법한 업무도 불법이 되는 거예요. 즉 시끄러워진다는 거지. 시끄러워진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든 어디든 우리가 이거 해야 됩니까? 불법입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많이 얘기하시지만 불법하고 안 불법하고는 누가 고발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업무가 결정되는 것이죠. 그 문제가 결정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이 공사를 하면 뭐 안 됩니다. 이거는 공사입니다. 이렇게 정해지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업무하시는 분들이 내부 합의해서 자 이거는 우리가 충분히 내부에서 할 수 있다 했을 때는 작업이 되는 겁니다. 작업 유지관리 범위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뭐 문제가 있어서 고발로 들어갔을 때는 이게 시끄러워진 문제가 되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는 적법한 업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법이다 아니다 자꾸 가리려고 하시는데 불법하고 불법 아닌 것은 사실 법으로 가리긴 힘들어요. 그런데 악의성을 갖고 고발을 했을 때는 그때는 법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법전을 펼쳐놓고 일일이 그거 가지고 따져야 되잖아요. 그때는 따져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는 상당히 그 해석에서 어려워요. 법 해석도 어려워. 그러니까 누가 그때는 변호사도 써야 되고 서로 이제 다툼을 해야 되잖아. 이걸 다툼이라 그러잖아. 다툼. 다툼에서 시시비비를 가립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전기 업무하면서 이게 법에 걸어졌다. 그래서 뭐 막 벌금 맞고 뭐 할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거의 다 선고 유예가 나오거나 아니면 이거는 자체 업무다라고 생각해서 무혐의가 될 소지가 큽니다. 될 소지가 커요. 그리고 전기 공사업에서 들어오는 것은 신규 공사라든가 그 내부에서 또 다시 건물을 운영하면서 좀 큰 작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당연히 전기공사가 들어오는 겁니다. 전기공사가 들어오고 전기기사분들은 어느 정도 숙련도가 되면 어느 정도 업무를 해내거든요. 해내네요. 그런데 보면 이게 작업이라는 게 공사라고 붙여도 되고 작업이라고 붙여도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공사성이냐 작업성이냐 자꾸 헷갈리고 혼돈이 오는데 자 이런 것을 우리가 평소에 말을 쓸 때 공사라고 쓰는 게 아니고 유지관리 작업이라고 업무 유지관리 업무라고 써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드라 TV에서도 제가 뭐 전기 작업이라 공사 작업 이런 거 나가면 하면 안 됩니다. 불법입니다. 막 댓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36년 동안 이 짓을 했는데 저한테 뭐 무슨 문제가 있었냐고요. 고소고발이 안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고소고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고소고발 들어가질 않았어요. 고소고발 들어가질 않았어.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이 적법한 게 된 거고 여러분들 유튜브를 보거나 어디에 보면 불법으로 하는 게 한두 가지입니까? 불법으로. 뭐 전기공사만 있어요. 자동차도 마찬가지. 자기가 엔진오일 사가지고 자기가 교체해버리잖아요. 아 정비소에서 해야 될 거 자기가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직접 엔진오일 교체하는 사람도 있어요. 보충도 하고. 아 이것도 전기 엄밀히 따지면은 허가받은 정비 공장에서 자동차 정비소에서 이걸 해야 돼요. 3급 정비든 2급 정비든 거기에서 교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개인이 교체하다가 뭐 무슨 엔진이 타거나 뭐 하면 난리 날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것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 했기 때문에
불법이라도 합법이 되는 거야. 내 차를 내가 관리했다 이거지. 그러니까 불법이라도 합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자격자가 어떤 사람이 몰래 페인트 도색하시는 분들 있잖아. 그런데 그런 데서 하다가 마음에 안 들어서 고발해버려. 고발해버리면 그 사람은 불법업자가 그냥 고발 들어가면 난리가 나는 거지 않습니까? 자, 이렇듯 우리가 불법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은 법 조문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업무의 성격, 내 업무의 성격, 내가 어디에 속해서 업무를 하고 있냐, 공사업에 속해도 내가 자격증이 없이 근무하면은 그것도 무작정 무자격자가 작업을 하면은 문제가 되는 거죠. 100번 문제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사업체에서 일하시는 분들 고소합니까? 고소해요. 고소 안 합니다. 제가 옛날 30년, 35년 전에 전기공사 업체에 있었는데, 전기공사 기사가 저 혼자였어요. 나머지, 뭐 5~6명 있었는데, 전부 자격증이 하나도 없었어. 아, 무슨 경상남도에, 촌에서 무슨 놈의 기능사 자격증이 있겠냐고, 전부 개인적으로 배워가지고 경험 쌓아서 뭐 잘하더라고. 용어도 뭐 틀린데도 니 놓고 샀니 뭐 하면서 잘해요. 우리 친구들도 저는 상고를 나오는데 상고 나온 친구들이 어느 날 보니까 막 전기공사하고 있더라고. 걔 자격증이 있냐고.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숙련돼서 작업 이제 똘마니로 일하다가 즉 조공으로 일하다가 숙련돼서 전공해서 일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좀 폭넓게 생각을 하셔야 돼. 폭넓게 생각을 하셔서 아 이거 막 법조문해서 보니까 불법이고 아니고 막 이렇게 따져서 이렇게 해서 틀렸습니다, 맞았습니다 이렇게 지적하지 마시고 폭넓게 생각을 해서 이 업무가 우리 업무 범위에 해당되느냐, 유지관리 범위에 해당되느냐, 공사업자가 와서 작업을 해도 뭐 관계 없느냐. 공사업자도 작업 와요. 그런데 어떤 조그마한 소규모 공사업자들은 부부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부. 신랑이 자격 있는 사람이 있고 신랑이 자격이 없어서 부인이 자격을 갖고 신랑이 면허내서 기술은 신랑, 부인이 자격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예전에 제가 저 학원 그 강사를 할 때 신랑들이 전기공사업을 하는데 자격증이 없어서 매일 빌려하니까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농협 다니는 부인, 그 다음 간호사 하던 부인이 전기공사 자격을 따가지고 신랑을 서포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인가 없는가,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외주로 줘야 될 일인가, 이렇게 해서 업무를 하시는 게 일반적인 유지관리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고맙습니다.